김씨자손님. 예. 김씨자손님은 왜 그러고 사셔? 응?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씨자손은 지금 여기 여자친구를 넣었는데, 예. 이 여자친구 맞아? 예. 어? 예. 본인의 여자친구 맞아? 예. 이 여자는 본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야? 본인만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어? 저를 그 연애가 안 된다. 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라 하면 예. 본인의 둘이 어떠한 합의들든, 어떠한 서로 간의 이성 간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예. 어?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남자가 무지 많아. 본인 같은 남자가. 예. 예. 근데 이분을 여자친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자친구인데 그냥 사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쁜 여잔가? 양다리 거친다는 거예요? 양다리가 아니라 이 여자는 혼자 어떠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가 뭐해? 정형외과 병원 다니고 있어요. 병원 다니고 있다고? 예. 이 여자 술집 다니는 여자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이분은 유흥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났어?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예. 둘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예, 교회에서 지금, 만났어요. 그럼 교제한 지 얼마나 됐어? 2년이요. 2년? 예. 여기 같은 지역에 있어? 예. 어? 원래는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서울에 있다가. 예, 서울에서 그 뭐지 그거 국가대표들 거기 정형외과 아니 그 연습생 사진 좀 물어봐 사진이야? 그냥 멀리서 주세요. 얼굴 나오니까 멀리서 주세요. 누구야? 이건 교회 그 자녀분. 본인 이분에 대해 잘 모르지. 2년 동안 그 잘 모른다고요. 아는 게 없지. 아는 거는 많은데요. 정확하게 병원 어디 다니는지도 모르지. 거기 좋은 병 다니고 있어요. 뭐, 그렇다니, 예. 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분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어? 이분은 유흥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고, 많은 남자를 만나시는 분이라 해. 에? 그리고 본인 같은 우리 김씨자손 같은 그러한 분들이 주변에 많다 하셔. 어? 그러니까 이성간으로서 어떠한 만남을 이루는 게 아니고 금전적으로 만나는 여자라 하셔. 어? 돈만 오네요. 그래. 우리 김씨자손 일하면서 이분한테 갖다 바친 금전이 많지. 그지? 왜? 뭐 때문에? 제가 돈을 데이트를 하면 제가 돈을 많이 써요. 아이, 남자니까 그 정도는 써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어? 그 정도 맞는 거고, 그 이외에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어디에 써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예. 그런 게 있다 하는데 왜 없다 하지? 어? 아닌데. 예. 그렇다 해. 예? 예. 여기 와서 거짓말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도 없어. 어? 예. 그 둘이 어떻게 하려고? 결혼하려고? 예. 언제? 아니, 결혼 아직, 그냥 결혼만, 둘이는 합의를 봤는데요.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아직 날짜는 안 잡았는데. 재작년에 결혼한다고 했어? 아니, 올해 일단 얘기를 해놨어요. 올해? 예. 올해 시작한 지 뭐 며칠이나 됐다고 올해야. 1월 달쯤에 얘기는 했어요. 1월 달에 얘기했어? 예. 그랬더니 결혼한대? 예, 일단은 결혼하고 싶어 해요. 결혼하고 싶어 해? 예. 응. 그래. 결혼하고 싶어 하면 결혼해야지, 뭐, 어떻게. 하지만 둘은 결혼이 안 될 텐데. 미안하지만. 예. 응? 예. 이 여자분은 예. 올해 정말 조심해야 돼. 응? 예. 관제 들어와. 관제가 뭔지 알지? 뭐예요? 법원을 가거나 경찰서 갈 일이 있단 얘기야. 예. 어? 예. 그런 관제가 들어온다고. 근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응? 일단은 내가 예. 내가 여기 앉아서 우리 김씨 자손한테 우리 김씨 자손은 김씨 자손납이라고 내가 대우를 해줘. 예. 근데 이분은 자손납이 소리가 안 나와. 어? 예. 자손 뭐요? 내가 대우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미안하지만. 예. 응? 예. 근데 그런 여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본인이 결혼을 한다 이 얘기를 하면. 예. 맞지도 않는 옷을 내가 입으면 예. 어떨까? 힘들지 않을까? 예. 어? 예. 근데 우리 김씨 자손이 이분하고 결혼을 한다. 이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2년이란 세월 동안 몇 번이나 만났다고. 어? 예.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난 거는 김씨 자손이 예. 어? 김씨 자손이 왜 여기 와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고. 김씨 자손 예전에 나한테 한번 왔다 갔지. 그지? 예? 우리 집에 왔다 갔지. 그때 여자친구 어디 산다고 그랬어? 울산인가 어디 산다고 그랬지? 그 여자친구는 헤어졌어요. 그때 헤어진 게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이 여자를 2년 만났다는 게 맞는 얘기야? 예. 그럼 본인이 양다리야? 그냥 헤어지고 다시 사귀었는데. 헤어지고 다 우리 집에 왔다 간 지가 2년이 안 됐는데 무슨 2년이라는 소리가 나와. 어? 아닌데. 내가 있잖아. 내가 사람을 잘 기억을 못 해. 응? 예. 하지만 우리 김씨 자손은 내가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 예. 그때 당시 하도 희한한 사연을 갖고 오셔 갖고. 응? 근데 우리 집에 왔다 간 게 몇 개월 안 됐을 거야. 1년도 안 됐을 거야. 어? 근데 그 밑에 지방에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여자를, 이게 다른 여자인지 그때 그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넣고, 어? 2년을 만났다, 교회에서 만났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여기 와서. 나이가 안 찍어도 상관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무당 들었다 놨다 뭐 장난치는 거야, 여기가? 어? 거짓말 한 적은 없는데. 거짓말 한 게 없어? 예. 그럼 저번에 와서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그거는 그때 여자는 헤어졌어요. 예전에. 그때 여자 헤어졌으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우리 집에 왔다 간 지가 1년이 안 됐다고. 근데 이 여자 만난 지 2년 됐다고 그랬지. 그럼 당신이 나쁜 놈이네. 왜 양다리를 걸쳐? 예. 어? 예. 본인이 나쁜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하는데 거기 가서 연애 질이나 하고 그게 맞는 거야?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나한테 전보는 게 맞는 거냐고. 가서 회개해. 예. 가서 하나님한테 빌어. 잘 되게 해달라고. 예. 이분 올해 관제 수 있다고. 예. 응? 둘이 합의 들면 문서에 운이 들어오거나 합의 붙어야 되는데 관제 수 들어온다고 이 사람아. 예. 정신 차려. 예. 왜 아침 첫 봤다부터 왜 사람 승질나게 왜 그랬는데. 에? 예. 왜 그래? 김씨 사수님, 왜 그래? 예. 나 테스트 하러 온 거야? 어? 테스트 하러 오신겨?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잘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잘 되나 안 되나 이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잖아. 아? 사실 솔직히 얘기해봐. 이분에 대해 알아? 아니야, 몰라. 모르지? 네. 근데 아무나 갖다 집어넣고 만난다 하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 예. 본인 다니는 교회 가서. 예. 알겠어? 예. 가. 예.